넣고요. 그다음 이스트를 먼저 넣고 풀어주세요. 자, 이스트 풀어주고요. 여기에 소금도 넣고요. 설탕도 같이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물엿도 넣겠습니다. 여기에 찹쌀가루 방앗간에서 빻아온 겁니다. 강력분 베이킹 파우더, 그다음 네, 버터입니다. 버터를 넣고 손으로 반죽하도록 하겠습니다. 찹쌀가루의 수분 함량에 따라서 물을 조금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물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물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